지금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인데 정부가 지금 오는데 저희들 두 달 발표를 거의 두 달 중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데 혹시 저희 원장님이 그 감사인이라도 하고 오셨나요?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원장님이 안 오실 수 있게 꼭 한번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한 시간 3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세통 맞으실 거예요. 유세통 맞고는 들었는데 또 3천명 얘기를 하나 지겹게 하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겹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행정부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교육 몇 번 받았냐 전담 직원이 있냐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정부 3.0을, 정말 정부 3.0 받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정부 3.0을 또 얘기해요. 또 얘기했는데, 아주 뭐랄까. 맨 처음 했어야 됐을 것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다시 한 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분들이 어렴풋이 정부 3.0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걸 굳이 왜 지금 가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를 왜 꺼냈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그 발전해 왔는데 왜 무엇 때문에 또 이런 그 소란을 피우는 뭐 이런 데 대한 그 공감대가 지금 크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관련한 분한테 이 불을 끄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가 잘 보이실 겁니다.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국의 미래.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이걸 보면은 뭐 시장 논자고 이런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뭐 시장, 기업이 아니고 뭐 삼성그룹이 우리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정부가 끌고 가냐 그러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삼성이나 현대 그냥 기업, 그리고 돈을 버는, 그리고 저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산업화나 자본주의는 정부에 의해서 기획이 됐고 발전이 왔고요. 지금도 이렇게 되게 삼성이 크고 그랬지만 그 기업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것은 역시 아직도 좋습니다. 기업은 한날 정부가 관여를 안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뭐 골목상권들과 뭐 이렇게 영역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할 말리는 그거를 하지 마. 그거 하지 않으면 돈 많이 벌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심판으로서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 심판으로서 해서 뭐가 이렇게 뭐 불공정 거래, 불공정 싸움이 될 것 같은 좀 막고 그러는 거. 야, 막지 마! 나 막스만은 내 진짜 완전히 그 자유를 그 제약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거지. 실제로 놓고 보면 삼성이든 현대든 뭔가 뭐 국민 그 안에서의 뭐 특수세를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면세점 만들어달라, 뭐 달라. 달라는 거에는 지금 다 정부에 의심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한국은 한국 나름의 발전 모델이 있는데 정부가 정부가 큰일이라는 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부 큰일을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정부가 정말 큰일이라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가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3천년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요. 정부 3천년이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이게 뭐 벌써 2년이 넘게 추진하고 3년째 이제 추진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중 성과 중에 하나가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정산, 정산점령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 요맘때쯤 유세충하고 굉장히 싸웠었어요. 뭐냐, 지금 연말 정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근로자들, 월급쟁이들은 누구 할 것이 다 연말에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하면
국세청이 그 연말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해요. 이거 제대로 가관들을 썼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이 작성을 하면은 정부가 이제 심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연말정산인데 작년에 국세청하고 굉장히 싸웠던 게 우리 국회 합시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가 작성을 해주고 국민이 그거를 또 확인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연말정산도 단소화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가 보시잖아. 뭐 그거 이외에 더 뭐 한국으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물론 뭐 월세 수입이 있거나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앞벌이 부분은 뭐 저기 거리가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지 거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단소화 거기서 오는 거가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안경, 교복, 그리고 지붕은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꾸자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진짜 굉장히 뭐랄까, 안 된다고 이 반대를 하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연말정산은 원천소득 징수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있지 왜 정부인 국세청이 그거를 써줄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그걸 개입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여 걱정 끝에 지난 11월 3일 날,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국세청도 이제, 맞다. 우리나라 연말정산은 이제 좀 바꾸겠다. 응? 정부가 미리 좀 채워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당장 금년부터 적용이 되긴 하는데, 금년에는 조금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역할이 바뀐 거예요. 국민하고 국세청하고 이제 역할을 바꾼 거예요. 누가 확인할 건지. 대부분의 근로자들, 아마 이번 2015년 분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국세청이 계속 제도를 하면, 2016년이나 17년 정도 부분부터는, 앉아있었던 국세청이 쫙 보내주는 거 보고, 쓱 본 다음에, 내가 이제 됐어. 근데 뭐, 대충 해도 뭐, 저 이렇게 할거 생각 안 나오? 에이, 알았어, 사인하자, 그러지. 그냥, 미분이 사인하지. 오케이, 사인해주면 그냥 쫙 가고,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더 붙일게. 그래가지고, 붙여서 하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국세청이 하나를 더해주기로 했어요. 국세청은 상당히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막상 이 방향을 딱 바꿔서 하시니까, 그러지 말고, 미리, 보통 연말정산이 그 장애정도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다 자료가 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들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개인연금 저축을 들었으면 뭐 좋은데 그 못했거나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좀 일부 정보를 금년부터 제공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될 텐데, 한 9월 말, 10월 초 현재, 연말정산 가정산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게끔 딱 올려줘요. 그러면 딱 뭔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어떤 그 부분을 전통시장에서 샀든지 이게 연말정산이고 행자부인 경우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이라는 걸 했어요.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근데 이게 제목이 좀 딱 좋은 생각이 안심상속 원스톱에서 만약 마치 위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상속 관리 해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제목이긴 한데 그런 거는 아니고 하여튼 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경황도 없는데 약속이 많이 찾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 목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있기는 해요. 한 목에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있죠.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이게 와가지고 사람 신고만 하면 알아서 촥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을 본다든지,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가족관계 등록을 갖다 내가 국내 친다는 이거 그냥 가족관계 등록을 내야 돼요. 원래 그 청소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지자체에 알아서 수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다른 가정에 등교 업무를 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보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처리해 주는 문제가 조금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 어쨌든 그거 지금 피우고 있는, 아,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중산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계층. 취약계층이 되면은, 뭐, 도시가스, TV 수신료, 이동통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 장면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생활, 숙제가 딱 되고 나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 KBS에, 방송, TV 수신료도 받고, 가스에서 가서 받고만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금년 4월부터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부 3천명 방식으로 하려면 그게 그 말이 되냐. 이미 하나만 딱 되고 나면, 그 자격, 동일한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서비스는 내가 전부 다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요금 관계 서비스가 됐고요. 통계청이, 지난 11월에 있을 때 그 정상점이나 우수경쟁자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통계정보 이런 거를 가지고, 말 그대로 이건 아직 서비스가 안 된 거예요. 내년 3월에 서비스가 된 건데요. 통계정보를 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는 맑았으면 좋겠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었으면 좋겠고, 교육 수준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고, 주위에 무슨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탁 넣으면, 통계청에 있는 사이트를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아니,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도 그 조달 규격을, 사기치지 못하게. 저는 이걸 저보다 너무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상을 받았고, 이거 이외에도, 정부 산정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게 좀 까칠한 기자인가봐요. 까칠한 기자인 것 같은데, 이 까칠한 기자가 지난 12월 20일 날 정부 3.0 시대에 뭐 1.0 식으로 홍보를 하냐, 뭐 이런 기사를 올렸는데, 뭐 이렇게 막 유전자를 쓰면 옳은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옳은 말도 있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 여기에 제가 조금 좀 크게 올려드리지,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정부 3.0 핵심 가치에 딱 맞는 거를 해주면, 자기는 좋다, 이거. 인정하겠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게 뭐냐면, 요새 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보면은, 전부 다 정부 3.0이라고 다 붙여놨는데, 뭐가 다 정부 3.0이냐. 너무 과하게 홍보하는 거 아니냐. 다 붙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봤던 거는 굉장히 이런 가치였어. 잘된 케이스고 그런 거거든. 근데, 저런 거에만 정부 3.0이라고 붙이면, 오케이, 인정을 하겠는데, 뭐, 그것과, 그것에 그 근처도 못 가는 것들까지도 다 정부 3.0이라고 붙여서, 국정까지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저희 직원들하고는 물어봤어요. 야, 그럼 뭐가 정부 3.0이냐?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네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뭐 그런 거는 치사하게 안 하지만 마이크를 갖고 막 돌리면서 정부 3.0이 뭐냐고 물어보면 생각들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부 3.0은 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정부 3.0이면 정부 2.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정부가 정부 2.0이라고 했으면 그래, 이전에 있는 정부는 그런 정부고 그거보다 어쨌든 한 단계만 더 높은, 그런 정도, 정부 2.0이면 편해요. 정말 편해요. 정부 2.0은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부 3.0은 문제가 있어요. 정부 2.0이 뭐냐? 그 행정부에서 대당초 2013년 6월에 첫 번째에 대한 자료를 냈을 때, 설명한 게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정부의 공식 설명인데,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정부 3.0 업무를 맡은 다음에, 이 정부 3.0 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이쪽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저는 그때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있어요. 이거 대선 후보로 이렇게 서울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돌아오고, 이제 이걸 하면서 정상촌역이 탈거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 나도 정상촌역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좀,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정상촌역을 만들었던 분들을 마찰에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계획을 세운 날은 그분들하고 다시 몇 번 그분들의 스크린을 갖고 막 그래가지고, 그 만들었던 분들이 정상촌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은 내용하고, 팀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다를 것 같아요. 영그 관련 중에서 지금 팀장님에 있는 건 저도 잘 기억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부 입점명은 뭐 일방향 서비스, 정부 입점명은 뭐 양방향, 정상점명은 뭐 창의왕, 뭐 개방공유소통 현장이고 그런 거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닌 거를 알겠는데, 이게 딱 선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만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정부 입점령은 대단히 있었던 정부, 옛날 정부, 원래부터 뭐 전형적인 정부 원형, 정부 원형이고, 정부 입점령은 전대정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두 달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를 온라인 웹상에서 만나거든요. 실제 오는 분들도 두 달 거의 안 오잖아요. 거의 웹상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정부 입점령이 있었는데 정부 입점령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상에다가 상호 정보만 만들어졌어요. 그게 정부 입점령. 그걸 전자정보라고 하기가 그런데 입점령 정보와 입점령 정보는 존재하는 위치만 다르지 운영하는 패러다임이 똑같아요. 방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올려줘요. 정부 3.0은 요 입점령과 비슷하긴 한데 이 1.0이 했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정부 3.0이다. 이거 원래 있었던 정부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까 연말정산을 보셨죠? 국세청에. 그게 정부 3.0이에요. 정부 1.0 방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국민이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부 1.0 방식이고, 정부 입점은 전자정보를 할 때는 국민이 신고를 하되 보다 편하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막 인터넷상에 서비스를 줬어요. 그건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거나 신고를 한다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정부 3.0은 이제 좀 왔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꼭 자꾸 왜 국민이 신고를 하지? 국민이 신고할 때 보니까 전부 다 국세청에서 정부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꼭 국민이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오히려 정부가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국민, 물론 그 목적은 국민의 편의를. 이런 것이 정부 3.0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씀에. 그게 가능하냐. 그게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무 의미 없어요. 1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냥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1990년하고 지금 20년을 딱 비교해보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제가 1995년에 우리나라 국가정보와 마스터 플랜을 세웠는데요. 그때 세웠 당시에 20년 후의 모습 그린 거를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세웠던 것보다 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 노래들 대형에서 제대로 우리 모르겠으니 되는 대답이 맞아야 되는 건데요. 우리 애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개인주의인 그래서 죄송한데 1학년이고 되게 예뻐요. 딸인데. 근데 이거, 내 민녀석이 이제 그 대안밖에 없어요. 저희들 어려워가지고, 저희들 참 악생겨가지고, 힘들게 얻었는데, 왜냐면 이제 산수숙제를 막 하고 그러면은, 이게 산수숙제를 탈 때 막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엄마나 아빠 핸드폰을 달라고. 초등학교 들어간 후에 조금 이따 이생긴 거지. 엄마 아빠 핸드폰을 달라고. 그럼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면, 핸드폰을 뭐 하냐? 아니, 물러보지 말라고. 12 더하기 2. 그래서
그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무서운 얘기는 있어? 알마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애가 방금 전화 방금 뒤에서 이렇게 잘 모르셨죠?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좀 유학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재밌는 얘기가. 혹시 아세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뭔지? 선생님 아세요? 인천 엄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그럼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안진거. 이런 식의. 근데 이게 그래서 재밌는 얘기는 좀 있는데 있는데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애가 맨날 뒤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거나 애가 싸워. 무서운 얘기 좀 해봐. 그거 안 나오는데 약간 그거밖에 없대요. 그럼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놀랬는데 우리 애가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여기서 애가 하는 말이 또 시작이네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 스마트폰에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은 그냥 받으면 이것이 이제 걔네들 앱을 본사에 있는 컴퓨터로 날아가. 본사에 있는 컴퓨터로 날아가서 제가 한 말이 뭔지를 컴퓨터가 제가 뭐라고 말을 걸까를 계산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가 싶다 하는 걸 찾아서 보내주고 그리고 하다가 하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IT가 하는 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신도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이 자율어툴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한국어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그 애플이라든가 구글이 연구하는 정도로만 해줘요. 근데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빨리 오지나. 그냥 쟤네들 영어, 무슨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렇게 그 걔네들한테는 중국어 이런 게 크죠. 그러니까 얘는 쫙, 우선순위가 낮은, 실력이 좀 낮은 애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알아보는 이런 약을 지금 취약해서 별로 서비스가 많이 안 되는데,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어처럼 있잖아요. 언어라는 데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가장 낮아요. 미국 애들도 2000년대 들어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막 내고 이제 속도를 낼 때 자기들 실력이 따르니까 일본 애들한테 그랬죠. 일본 기술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에 영어 홈페이지 막 나오잖아요. 구글을 쓰시면 구글은 어느 나라 구글이 보통 표현하는 게 138개 정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138개를 해줘요. 한국어를 빠면 138개. 그럼 138개에 돼 있는 언어가 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럼 구글에서는 그거를 답을 해줘요. 답을 해줘요. 근데 번역이 잘 되는 데가 안 되는 데가 있겠죠? 영어가 있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안 맞다는 게 이상하게 번역이 돼요. 아시다시피. 근데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있어요? 얘들이 자연어 처리를 일본 애들 거를 지금 다 기다렸었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한 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일본어로 번역된 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문 대학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글에서 번역을 트랜스레이트 코리안 이라고 하지 말고 되게 하면은 잘 되는데 여하튼 1995년에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갖고 이 애가 말장난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1995년에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아사람 계시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1995년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삼성이나 LG폰이 아니고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스타트기라고 하는 편이 그 진짜 명품이죠. 제가 볼 때 명품 중에 명품이죠. 혹시 그걸 쓰셨으면 95년에 핸드폰이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삼성의 워키토키 사이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96년. 나는 삼성을 걸 쓰고 있었는데, 난 짱을 넣었다. 그럼 97년. 근데, 그 사람 그때는, 배터리 하루밖에 못 봤는데, 나는 이제 삼성 거 짱을 넣었었는데, 뭐, 배터리 걱정 안 했다. 뭐,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제 92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되겠네요. 안 쓰지. 제가 95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삐삐다리고, 삐삐다리고, 그래서 그걸 뭐, 데이트하면서 그러는데, 여자친구는 몇 번을 보내죠? 삐삐에? 1004를 찍어주죠. 삐삐라고 하는데 딱 둘러가서 찍으면 뭐 어느 치킨 데는 나한테 자기한테 전화를 걸려야 돼. 이 뜻이죠. 이 뜻이죠. 그래서 삐삐 찍으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은 1004를 딱, 천사를 딱 찍으면 남자들이 딱 알고 전화를 딱 하고.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어떤 사은품 같은 거, 행사 사은품 같은 거. 그 당시에 제일 인기가 많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요새는 어디가 가지고 이렇게 사은품 줄 때 인기가 많은 게 저 보조판들이 이런 거 주면 다 좀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고민 안 했어요. 무조건 예산에 맞게끔 공중전화 카드. 행사하는데 돈이 많으면 10,000원짜리 카드를 주고 적은 5,000원짜리. 왜냐면 공중전화 볼 때 이렇게 동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카드를 찍은 게 있는데 그 자세 얼마 나오고 이렇게 전화하고. 왜냐면 삐삐가 오면 이 공중전화 관련 빨리 걸어야 됩니다. 이게 1995년에 1995년에 가장 큰 일은 아 보듯이 뭐 우리나라 96년 이전에 보면 뭐 거의 유선전화 이미 생산하고 아마 매일 쓰신 분도 없고 다 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그래프를 보면 가운데 있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운데 있는 선이 민원24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민원24 다루신 분들 있으실 텐데,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하는 숫자예요. 민원24가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그 7천만 건이 넘는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을 합니다. 7천만 건이면 전체 증명 민원의 한 60%가 넘는 그런 증명. 그러니까 그러자 저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방문을 해야 돼요. 저는 20년이면 세상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것은 뭐냐? 정부에 관해서. 저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바로 이게, 이것 때문에 정부 3.0이 시작이 됩니다. 요 편은 OECD에서 발표를 한 건데, OECD 평균의 정부 신뢰도는 40%예요. 무슨 뜻이냐면, 국민 100명 중에 40명은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3%. 국민 4명 중에 1명만이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은 더 1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조사가 된 게 2012년, 저 OECD가 5년마다 조사를 했거든요. 2012년인데, 요거 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요거 다음에 넥슨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도 좋은 건데, 제가 참 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 맨 끝에 있는 나라가 차이나예요, 차이나. 중국인데, 중국은 정부 신뢰도가 65% 정도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중국이 저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면 여러분들이 중국 정부 안 믿어요. 아, 중국에 오시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정부패 입수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한다고 하면 뭐예요? 시진핑 주석 이 가족은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조단이 부자예요. 조단이 부자. 시진핑 주석의 월급이 얼마나 그 사람 조단이 부자예요. 우리 식으로 다 해놓은 건데, 한국 사람이 볼 때, 그런 걸 벗어야 되고, 탄핵감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65%나 좋다고 보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참 안 좋습니다. 이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국가경쟁력 발표하는 기관 있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25일에서 26일 떨어졌다고 지난 10월에 발표를 했던 바로 그
예, 기관에서 정부 경쟁력을 발표해요. 매년. 한국 정부의 경쟁력. 이런데 얼마나 한국 정부의 경쟁력을 낮춰서 평가를 하는가를 보면 1.08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한국 정부 지출이 얼마나 낭비냐 이게 7.1점인데 3.2점 올렸는데 이 3.2점을 받았으면 144개 국에서 68등이에요. 그럼 68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이게 68등인데요. 가봉도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고 튀니지아, 알바니아, 볼리비아, 필리핀, 뭐 파나마 그런 나라보다 한국 정부가 더 비효율적이다. 돈을 더 많이 낭비한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이 있는지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y Making 한국 정부의 어떤 정책 투명성 한국 정부를 얼마나 투명한가를 했는데 이런들이 몇 등을 줬냐면 133등을 내줬어요. 144개 나라 중에서 133등을 맥거리를 준 거예요. 맥거리를. 선생님도 사진을 찍으시면 괜찮아요? 아, 예. 네, 이게 133등인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이태리. 마피아의 나라 이태리. 아니 이태리는 좀 이상해요. 이 나라는 그 베를루스코니가 그 이태리 총리 있잖아요. 막 할아버지가 맨날 뭐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들 불러다가 맨날 밤마다 그저 이 파티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막 그 지역 업체들하고 맨날 여행 다니고 뭔가 여기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그럼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하고 이태리의 거리가 10등밖에 안 돼. 10등밖에 안 돼. 브라질 같은 나라보다도 뒤야. 이란보다도 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이 점수를 그럼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오냐? 이게 서베이에서 나온 건데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 국가기능대회를 할 때 대부분 다른 데이터를 쓰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베이라는 게 그 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교육 시스템, 당신의 나라의 금융 시스템,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편차 보정을 해가지고 이 점수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의 지금 이거예요. 예를 들어, 트랜스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째 130등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은, 패널들은 되게 기업인들이잖아요. 이코노미 포럼은 기업인들 했을 때. 한국의 기업인들이 저 질문이 왔을 때, 아, 이렇게 왔겠죠? 야, 너가 니네 나라 정부를 생각을 할 때, 어느 나라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좀 이렇게, 좀 투명하게, 뭔가 이렇게 미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아마 이거 보통이다 해서 시작해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해서 전혀 아니다. 이미 있잖아요. 133등 정도 하시려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전혀 아니다. 대단한, 기업인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눈이 얼마나 안 되냐, 이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고 우리가 보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각종, 이 기록이 많이 나와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도, 사실 저런 거 아니어도 알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유병헌 씨 사채가 옆에 단련이 됐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유병헌 씨 사채가 아니죠. 어떤 변사체가 단련이 됐는데, 신원 확인하는데 유병헌 씨다,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주에서 발표하는 거를 YTN에서 생중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사무실을 이렇게 봤는데, 참 웃기게 이게, 국가주 원장이 나와서, 원장이 그것도 까고 입고 나와서, 이런 당대 기자들이 있는데, 설명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공들여서 설명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인터넷에서는 아니다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 사람 유병헌 아니다 유병헌 다른 사람도 있다 사람들 다 그렇게 그 SNS에 있는 애들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흔한 변사체가 발견돼서 그 사람이 시도하다 확인을 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왜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많이 요새 들고 다니는 예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돈이 있고 그러면 증권회사에 있는 게 지금 그렇죠?
되면 뭐 신뢰가 이게 얘는 막 사이 삼고 싶어. 그리고 뭐 친절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 그런데 얘 딱 하나 단점은 돈 버는 게 잘 없어. 얘 때문에 맨날 손해를 보는데 애가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대놓고 욕하지 못하는 애가 자주 있고. 이 단점은 이거는 진짜 이건 인간 말종이야. 내가 봐도 이건 인간 말종이고 저런 인간은 처음 알거든요. 막 얘기를 하던 나가 막 분해가지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이놈은 진짜 이거는 귀신이 쓰인 거야.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작두를 탄다고. 어? 작두를 탄다고. 얘는 진짜 작두를 타고 있어. 뭐 하라고 하면은 하기만 하면 그냥 대박이야. 자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를?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 그렇게 뭐 당연히 이게 신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신뢰라고 하는 건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뭐 친절하고 뭐 이런 거 스킨십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관계의 본질에 맞아야 돼요. 관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관계에서는 결국은 돈을 내 돈을 갖다가 늘려주는 게 관계의 본질이고 만약 그게 정부와 국민의 관계라고 치면 그 관계의 본질은 친절하게 관계의 본질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관계의 본질이면 아 내가 우리 가족이 아주 편안하게 잘 하게 좀 요새는 건강적으로 하는 게 해주고 이제는 뭐 노후가 됐을 때 수미는 그런 걱정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만약 내가 진짜 뭐 아주 안 좋은 데서 뭐 사고가 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도 119 와서 싹 구해주고 뭐 이런 기대감이 관계의 본질인 거예요. 한번 동영상을 하나 제가 틀어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이 좀 하는데 새벽을 붙여야 되는 게 그림하고 이렇게 입하고 싸우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도 내용이 괜찮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원래는 다른 걸 듣는데 또 조달 이렇게 한국 그러시니까 좀 더 관심이 가지실까 싶어서 이 동영상을 좀 틀어드리는 거니까 짧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속도로 14개가 아주 예상 통행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행량 예측부터 틀렸기 때문인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00만원으로 된 강성 강한간 고속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5,100억원이 투입되지만 이용하는 차량은 드물입니다. 아, 시골의 이수죠? 굉장히 높죠, 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진주 통역 48%, 익산 장수 22%, 2005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는 모두 예측량이 틀렸고,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맞춘 것이 62%에 불과합니다. 2005년 이후에 정부에서 건설된 14개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수요량이 예측조사의 4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도로건설공사는 모든 지역정치인의 현실적 공약에서 시작되고 수요 예측은 사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치인과 발주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요시키면 내릴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발주한 기간에 이해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쫙 기술 예측을 하게 되면 다음 이런 회사들은 이런 연구기관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를 못하면 또 수요 예측은 공공사를 따내기 위한 건설용 정도로 생각하는 업계의 관행도 문제입니다. 수요 예측을 하는 경향은 정치권에서는 수요 예측이 틀린 것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하웅. 어떻게 저 내용이 동의를 하시나요? FM대로 정확하게 수요 예측해 주면은 안 된다는 거겠죠. 제가 그때 사실 저게 제가 오늘 불어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저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고속도로 어디다 놓을 것이냐, 경전철을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할 때면은 결론을 내기 이전에, 이렇게 그 조사를 촥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갖고 정책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해서,
먼저 결론부터 내고 결론 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타당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거꾸로. 요새 그 저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라는 거를 하는데 저희 정보화팀원도 완전 예타의 그 위사 기관은 아닌데 KDI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정보화 쪽에 어떤 그 일부 BC 예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지정해서 정보화 쪽 예타를 계속 해줘요. 근데 이 예타라고 하는 게 BC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BC 예타를 그러면 BC 포스트 1을 넣는데 1이 나오면 1. 그리고 1000억을 넣는데 2000억이 효과다라면 2인데 예타가 만약 BC가 2가 나왔다 그럼 좋을 것 같지만 BC가 2가 나오면 그러면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2가 나올 정도로 뭐 문제가 더 없어지 왜 정부 돈이 들어가냐 그러고 거꾸로 한 0.7이 나왔다 0.8이 나왔다 그럼 그것도 안 돼요. 야, 그거 뭐, 국민 돈이 뭐, 뭐 낭비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더 좋은 게 이제 1.2, 혹은 1.3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대법원, 뭐, 이, 백업센터, 뭐 예타, 뭐, 이런 거 좀 자극을 하는데, 참, 기똥차.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2나 1.3에 다들 어떻게 다 들어가가지고 예타가 들어옵니다. 하여튼 그, 이 정책,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에이, 저도 아는데. 뭐, 이런 걸 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있어야 국민들이 신뢰를 뺐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슈퍼맨이 되거나 거의 뭐, 그러니까 전문가, 전지 전능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답을 주는 게, 이게 이제 책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온 건데, 그,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뭐랑 똑같아요. 왜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냐, 정부를 신뢰하지 않냐인데, 이게 조셉 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진짜 대단한 이게, 미국 정치학계에서 최고 거물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여러분, 이 책에는 이 그래프가 없어요. 이 책에는 이 그래프가 없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런데, 요셉 나이는 정부의 신뢰는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어떤 능력, 성과, 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부의 능력이 다, 이 능력이 비록 별로 정부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낮으면 국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까 중국 그거 보셨죠? 사실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기대가 크지 않아요. 뭐 사회 보장을 해주고, 뭐 노령연금이 어떻고, 뭐 이런 기대가 없어요. 중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그저 잘 살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중국이 뭐 분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막 자존심 세우는 거 이 정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지금 그 중국하고 비교하면 큰일 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눈높이는 지금 그 사이 확 올라가요. 방법은 이제 더 눈높이를 갖다가 내리거나 아니면 정도가 올라가거나 뭐 이 방법밖에 없대요. 한국,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광고대학에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수현아, 오늘 내가 살게. 진짜 할인되는 멤버십이나 쿠폰 있으세요? 그런가? 아니 쿠폰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니? 지영 씨는 힘들게 사고 내가 살게. 클릭한 수현 씨는 편하게 삽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알아서 확인하고 쿠폰 할인, 멤버십 할인 한눈에 보여주고 가장 많이 할인되는 카드까지 챙겨주고 알아서 챙겨주는 클릭. 그,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뭐, 현대카드 뭐, 할인해주고, 어떤 데는 삼성카드 할인해주고 그러는데, 또 찾기 어려우니까, 그 간부들 얘기하고 핸드폰이, 네가 어느 레스토랑에 있는지 알고, 거기서 틀리고 딱 활용하면,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그 할인된 방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클릭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죠? 왜냐면 이 대목에서 결국은 돈 낸 건 누구냐? 돈 낸 거는 클릭한 수현 씨가 됐어요. 제가
남자들이 끈있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그 여러분들이 사고 방식을 해야 돼요. 이게 밥 먹고 나올 때 끈을 묶는다고 해서 항상 돈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5번이나 10번 중에 한 번은 내가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끈있는 신발을 내가 좀 줘보세요. 끈있는 신발을 이렇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끈이면 쓰면 안 되는데. 그 앞에서 좀 딱딱해서 막 이거 하고 있어야 그래서 센스가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게 한번 몇 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그 스마트폰 딱 처음 나왔을 때, 이 몇몇 그 카드사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카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갑에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한인카드나 그런 거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확 대단하더라고요. 야, 진짜 불편하다.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바로 이제 사람이 그 이제 또 뭐랄까 그 적은 거죠. 낙답한 거죠. 하루 몇 년 사이에 보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못 찾게 된 거예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이 딱 봤을 때 우리 한국의 국민 수준, 국민의 기대는 여기다 해가지고 이 광고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줄게 하고 나온 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보게 돼요. 이게 큰 일이 문제가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569개. 광역시. 근데 중앙하고 광역은 사실 별로 없어요. 서비스죠. 그리고 교육청, 공공기관, 시행구가 2만 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2만 4천 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2만 4천 개. 우리 국민들은 말이에요.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있는 크리버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런 것조차도, 야, 이거 좀 내가 일일이 내가 찾겠냐? 찾고 있어야? 야, 알아보고 다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대 중인데, 2만 4천 개 탁 하고, 리트 혹시 여기 다 있습니다. 맞아, 이제 다 하나씩은 뭐, 갖고 싶으면 갔어요. 그러면 얘기해봤자, 국민들은 잘했다는 얘기 안 해. 그러다가 송파 세무령 같이 안타까운 일이 터진다. 저렇게 2만 5천 개를 촘촘하게 만들어놨는데 송파 세무령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무런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긴 했지만 큰 일을 안 하고 그냥 자살에 이르게 된 건 세무령이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2만 4천 개 중에서 송파 세무령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청나. 근데 너무 많아서 그걸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국민의 기대 수준은 이게 아니에요. 야, 2만 4천 개를 줬다고, 네가 할 게 다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이런. 정부가 이제는 그동안에 해놓은 거 2천 동안 바꾸서 됐습니다. 저 잘했죠? 라고 해봤자, 아까 받으신 국민들은, 아마 중국의 국민들은, 우리 정부까지는 중국으로 가면, 중국의 국민들 한 99% 줄 거예요. 정부식은 99%. 걔들하고 영광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한테 보면, 야, 그걸, 지금 뭐 탁탁 모르는 거야. 지금 입대 수준이만 이렇게 높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사진을 항상 이게 눈이 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이 신뢰를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이게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게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신뢰를 얻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대통령이 또 저걸 약속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뢰를 어떻게 이제 회복할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옛날에, 정부 입성령 시대에는 또 독이 나름대로 신뢰를 회복했어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분이 있어요. 현대사의 조회가 있으신지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 사진에 있는 세 분이 누군지 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두 분만 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두 분만 알아요. 그런데 젊은 분들 중에서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밖에 모르는 젊은 분이 없죠. 왜 도대체는 젊은 분들이 없죠. 어디 쫓아오셨나요? 이분이 이거 보시겠죠? 이분이 그 김한열이라고 경제부총리
지금으로 치면은 기재부 장관인데 옛날에는 경기기획부하고 재무부가 떨어져 있어. 지금 기재부라고 재무부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재무부가 떨어져 있어서 경기기획부 장관을 했던 이분인데 저는 요 사진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저 흐뭇해하는 그 얼굴이 있어요. 저 웃음. 요 사진 있죠, 요 사진. 요 사진 한 장이, 제가 볼때 한국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뭐냐면, 포항제철의 착공식을 착 누르는, 착공식 버튼을 누르는 딱 사진인데, 우리나라가 비로소 잘 살기 시작해지는, 바로 그 순간 딱 이게, 이, 뭐, 그러니까, 포항제철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이게 1970년 4월 1일 날 도표를 넣는 건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970년이면 한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던 때라는 거. 이때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이때,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가 소면이었어요. 제가 여자 학교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차장님이나 여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 하얀 소매가 소변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전국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중고등학생은 조금 오긴 봤어요. 왜냐면 수출을 해야 되니까 애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출을 해야 돼. 소변을 수출하는 나라가 있어요. 소변을 수출하는 나라.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 양반이 원래 중화공업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어요. 중화공업은 철이에요, 철.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품산업을 쌀이 있어야 되지, 철이에요. 그래서, 철은 산업의 쌀이다. 이게 박진희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철은 산업의 쌀이다. 그리고, 철이라는 거를 지으려고 뭐 백방을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저거 차를 부른 걸 거절했어요. 근데, 그 한국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정말 한국을 생각을 해서 거절한 게, 소위 그, 이 경제학에 보면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한국 애들이 아무리 제철소를 갖고 싶다고 해도, 니들이 제철소에서 만들면 품질도 안 좋을 거고, 원가는 엄청 비쌀 거고, 그건 망하는 길이다. 국제 시장에서 아주 철 잘 만드네, 싸게 잘 만드네, 그걸 니가 사봤어야지, 그걸 왜 니가 만드냐, 그래가지고, 안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은, 야, 그건 아니지. 우리가, 이 중화공업회는 철이 필요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천신만국 끝에 돈을 어떻게 얻어 조달해가지고, 이 본토를 누를 때, 혹시, 무슨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었는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일 배상금. 일제 36년 동안 우리의 그 선조들이 개고생하고, 개무시당하고, 개고생하고, 개수탈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개자를 붙여야 돼요. 너무, 한 민족이 다른 민족한테 36년 동안 돈을 냈는데, 그 사람들이 뺏어가기로 탄국이에요. 내가 돈을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좀 적게 받았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돈이 없을 때, 배상금을 받았어요. 배상금을 받았는데, 잘 되는 나라와 못 되는 나라의 차이가 되게 벗어나는 거야. 못 되는 나라는 배상금이 딱 나오면, 없는 집에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병아리 같은 놈 들어서 나가라, 살라가 막 하고 그러면, 뭐 급한 대로, 야, 병원도 줘야 돼? 병원도 지어주고. 야, 뭐 해야 돼? 야, 여기 월급 빌려야 된다. 월급 총망이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배상금이 딱 왔을 때, 그걸 갖고 일부 먹기, 경부고속도로 짓고, 그리고 그 돈으로, 박태준 불러가지고, 인자가 제조소나 만들어봐. 이제 한번 제조소에 배전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조소 만들어 보라고 딱 해가지고, 어쨌든 이 본전을 딱 누르는데, 이 사진 언제, 이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포항에 가서 포스코 가면 포스코에 홍보관이 있는데 포스코 홍보관의 맨 앞에는 사진이 아니고 아예 로고를 이렇게 밀란 인형으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정말 이 순간이 한국의 그 이 현대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한국의 운명은 어땠을까? 배상금이 들어온 거를 이것저것 막 그랬을 때 한국의 운명이 어땠을까? 승려들 하게끔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하여튼 이 대통령,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바로 인터넷에서 생산도 터져내지 놓고 보면 그렇게 웃는 그게 있는데, 야, 정말 국가 지도자가 정도의 어떤 뭔가 책임감도 있고, 또 그 성취했을 때 보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분은 대한 거대한 한 분이에요. 김한대라는 분이. 이분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이 경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경계 가지고 있어. 김재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웅산 사태 때 이 경제수석으로 전두환 대통령 그 범아,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범아 국빈 방문을 수행했다가 아웅산 요소에서 이렇게 참배, 바로 그 대통령이 참배하는 데 있어서 수행원들 먼저 이렇게 탁 도요해 있는데 폭탄이 터졌어요. 북한에 대한 그런 폭탄을 해가지고 그런 참 직감이 끊이십니다. 이분 대단합니다.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한 2년 후에 이제 강남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략을 탁 만들어 놓았어요.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쪽집게 하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여섯 개 산업.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여섯 개 산업과 이제 중장치 중간에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하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뭘 집어줬는지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소 그리고 전자, 삼성전기. 비철금소 헷갈리시죠? 전 세계 동전의 원판이 있어요. 동전 다 한 점 없는 나라나 동전의 원판 다 한국에 다 시간 작아. 이 분들이 대단한 그 빈곤의 고리를 끌어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저런 거의 능력자 아까 얘기했던 능력자예요. 근데 진짜 그 능력자랑 너무 똑같아서 약간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거는 신뢰회복에 상당히 그 능력을 발휘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불친절한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그게 나가고. 그럼 이제 전자정부, 두 번째는 전자정부가 이제 왔는데, 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한국의 정부, 이 운영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국민들이 편해졌잖아요. 응? 뭐 조달 총령은 혹시 제가 절대로 그런 건가요? 조달 총에 오는 분들도 많이 기업들도 편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 커럽션, 부패, 부정부패를 겪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문님들 계신 것 같은데 1995년에 20년 전이에요. 95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때 운전하셨죠. 자동차입니다. 교통 위반 정도는 하셨겠죠. 그래서 경찰에 걸린 적이 있으시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여쭤본 적이 많은데 교통 위반 한번 하셔가지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경찰에 걸린 적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저는 여태까지 교통위원한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만원은 중대위반이에요. 그 당시 5천원이었어. 5천원 맞죠? 그래서 젊은 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하고 지금하고 이 운전면허증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운전면허증이 약간 차처럼 돼가지고 이게 접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신호위반 하시지만 얘기하면 거기서 그냥 서로 알아. 경찰도 자기가 딱지 띄어가지고 내가 딱지를 운행해야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그건 자기도 좀 하나도 없어. 하여튼 좀 아까워서 이 청년들 무조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싸게 해주십시오. 진짜 한 거지. 그렇다고 싸는 것도 아닌데 맨날 시골에서 많이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갖지 말아요.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딱 넣어주면 그 뒤로 가가지고 뭐 죽는 척하고 다시 이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는데 딱지 같은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5천 원. 만 원을 내줬다고 하는 거는 와, 너무 운전 험하게 치는 거 아니에요? 험하게 치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음주운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운전은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다 이 돈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음주운전을 막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울면서 아, 저 학생인데요,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뭐지 술을 먹냐고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도 몇만 원 뜯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는 준대위가 가장 빠른데 내 주머니에 만 원짜리밖에 없어. 5천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었어요? 인공대. 우리는 그 당시에 내 주머니에 만 원짜리가 없다고 해도 전혀 우리가 동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 원짜리를 믿고 넣어드려. 넣어드리면 차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이 면허증을 딱 열어보면 거스름도 못 줘. 그게 다음은 20년 전에 정말 20년 이 다음은 20년 전에 그래 뭐 그 경찰이 나가서만 경찰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직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 와요. 정리해. 하물며 의경들은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의경한테서 특징적인 적이 있는데 제가 하나도 이거 바로 위에서 이렇게 하나다 했는데 의경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아, 딱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딱 경리한 분이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근데 그 저희들이 오늘 뭐 회식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 회식인데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때부터 이제 각각 의견 바뀌는 거지. 어 그래? 아니 좋은 거 봐야지. 이제 나오신 거 감사합니다. 아 뭐 여기만 되는데 경찰은 그걸 깼어요. 뭐 세도 사실 뭐 교단은 뭐 웬만한 기간들 뭐 하고 그걸 다 숨어 이러는 거. 근데 이걸 갖다가 전자전과 막 바꾸고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전자전과 딱 내리고 나서는 나는 전자전과 때문은 아니지만 전자전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좋아지긴 했죠. 문제의 능력이요. 경제가 이렇게 막 지금 동수박질 쳐요. 동수박질 치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 김한국이나 아니면 뭐 그렇게 있었던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를 키웠는데 어떻게든 키워야 된다. 근데 나라가 경제성장률하고 수출은 누가요? 이 10월달까지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10% 이상 빠졌고 나아지는 않은데 이걸 갖다가 막아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실업률 이 실업률은 이거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뭐 현재로서 최신 데이터를 한 7%라고 그러는데요. 청년들한테 야 너네 게임 시험률이 7%라면 그러면은 한 대 맞아요. 왜냐하면 7%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애를 취직한 걸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의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애들한테 야 너 취직한 거 맞냐 그러면 걔가 맞다 그러겠어요. 그거라면 지금 청년들 시험률이 25%예요. 근데 지금은 시험률 갖고 고민하죠. 그런데 요게 우리나라 니가 2015년이에요. 근데 딱 15년만 지나면 그 경제활동인구가 10%포인트가 딱 여기서 15년 후에 정년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5년 후에는 정부가 정년 못하게 할 거예요. 왜냐면 가치가 안 돼. 큰일 나.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독일이 똑같아요. 내가 지금 임금피크제 했잖아요. 임금피크제가 그 독일 모델인데 이게 독일 2004년 했습니다. 2004년. 시험이 겁니다. 근데 2015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났는데 독일은 어떤지 알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고 미국에 들어왔을 때 독일은 뭐라고 했냐면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난민들이 독일에 와가지고 일하게 되면 우리 GDP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요. 라고 그렇게 오는 걸 이래서 독일이 고령화가 늘면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나
이거 뭔가 이런 걸 좀 딱 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못하는 거예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서울이나 이런 거 매사하더라도 제대로 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거.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주거용문인 게 바보잖아요. 주거용문인 거. 복지가 2014년이면 2016년 내년에 더 쉬워요. 123조예요. 내년 복지는 123조. 2조 규정하는데 75조에서 123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국민, 이게 행정연구원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본 건데, 복지 혜택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다고, 나는 정부로부터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소폭입니다. 늘었어. 오히려 늘었어. 정부는 서비스의 수는 2만 4천 개로 늘리고, 돈은 한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그냥 그 없는 돈을 늘어가지고, 뭐 노령연금이나 이거 다 쓰는데, 국민들 중에서는 나는 정부로부터 받는 하나도 없어. 정부가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다는데, 정부가 해주는 거라도 있다고 그러면 서로, 그래, 정부가 다르게 신경이 쓰는구나. 어? 야, 정부가 다르다가 있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번 짧은 시간 내에 정부 3.0에 대해서 설명을 정부 3.0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정부의 저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능력자가 돼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정략청년 중에서 이게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정부는 그냥 탈락해서 바뀌어요. 무슨 말이지? 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정부가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공무원들을 막 확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더 해라. 공무원들이 교육을 더 강화해라. 공무원들이 뭘 해라. 더 손절에 나가서 더 해라. 막 공무원들을 닦아내가지고 왜냐면 국민들이 지금 잘 안 믿는다.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제대로 안 됐으면 야 이제부터 또 훈련 뭐 두 명 늘려라. 공무원을 닦아내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 3.0은 이건 공무원 3.0이야. 공무원은 그냥 일 있는 대로 딱 하는 거고 이제는 정부의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돼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오더라도 저런 문제 해결을 하고 국민들도 바라보면 문제 해결을 하구나. 그게 하물며 진짜 위기 상황에서 메르스 같은 걸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야 그거 메르스에 병원에서 예전에 너무 좀 판단을 하고 잘못 내렸어가 아니고 아 왜 판단 기준을 잘못 내렸을까.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운영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느냐를 연구하는 게 그게 정부 3.0. 정부 3.0 요거만 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 3.0 현재 계획을 보면 그리고 아까 상황이 탄 것 같은 거 두 가지 정도 포함해요. 계획을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제가 이제 쭉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안 돼요. 드릴 수도 있지만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지원할 거예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계획들은 다 뭐 어떤 명칭이 있냐면 따지면 네 가지. 아까 정부 1.0은 기존 정부라고 했죠. 옛날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부로 가는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을 딱 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런던의 택시운전사. 왜 꼭 런던이에요? 이건 꼭 런던이에요. 왜냐면 런던은 택시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유일한 것 같은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만 택시운전사가 되는데 운전 잘 했죠. 인터넷에 오고 이쪽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김여사. 운전을 못하는 여자분들 그 너무 이 김여사에 대해서는 너무 김여사를 마시고 그냥 김여사를 그냥 운전 못하는 분들인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운전을 잘해요? 런던의 택시운전사가 운전을 잘해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데이터의 시대가 되고 빅데이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이 그럴까요? 저는 일단 이제는 이게 네비게이션인데 네비게이션이 이제 제대로 발전을 하고 쓰게 되면 런던의 택시운전사냐 김여사냐 아니면 정책을 할 때 정말 도시 출신의 똑똑한 인간이냐 아니면 무슨 인간이냐 이런 사람을 보고서 누가 더 이 잘할까 좋은 결과를 낼 거다 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과연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의 그 서포트를 받았냐가 그 더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내는 때가 100달이다. 데이터 기반. 정상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무진장 많아. 그래서 참 전달하기가 어려운데, 이 데이터로,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높이자. 한 가지 작은 예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 제가 그 서울시 2013년까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심야버스를, 버스 번호 앞에 벤자가 붙은 거예요. 심야버스를 운행할 때 제일 우리 공들이는 건 뭐냐면, 노선들. 노선이 별로 안 돼. 많은 거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데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노선을 설계할 때 문제가 뭐냐면, 보통 노선을 설계할 때는 두 가지 데이터를 얻어서 시민들이 해요. 하나는 유동인구.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보다 사람이 적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행선지. 그러니까 조사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시내버스 새벽 3시, 4시에 취한 아저씨들한테 가서, 어디 가세요? 지금은 어디 물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썼어요. 서울시는 그렇게 다르게 뭐라고 생각하시나 그냥 고민 안 하고 정류장이 어떤 정류장이 있는지 고민 안 하고 그냥 1250개 그냥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스마트폰 개수를 했어요. 자, 새벽 1시에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행선지 시내버스가 안 다닐 때, 이거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시내버스가 안 다닐 때 일단 택시들은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당시에 서울시민들은 60%가 택시 결제를 카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 결제는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는 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놓고서 시민으로 이걸 내렸어요. 결과가 이게 나왔어요. 요 파란 게 뭐냐면, 실제 승리의 숫자예요. 시내버스. 요 빨간 게 뭐냐면, 빅데이터로 예측한 숫자예요. 어때요? 지금 틀린 날 있어요. 틀린 날 있고, 틀린 날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는데, 이게 뭐냐면, 지자체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파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직원들을 놓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은, 런던에 드시고 그러느냐, 김현숙자 이런 것처럼, 야, 얘 시켜도 되겠어. 얘 시켜도 그 버스 노선 어떻게 잘, 런던에 찾아야겠어.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뭐 잘 상대하겠어. 이렇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서울시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진짜 죽을 똥 했어요. 3년 걸렸어, 3년.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벨기에 가는 게 있어요, 이 알고리즘 앞에. 근데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제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야, 사람을 운전하지 않고, 야, 그거 신차가 있지, 우리 바꾸니까 개보로 좀 며칠 대응하라고. 그럼 누가 민원인이 와도, 따로 이렇게 치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보다 숫자가 좀 적은데요.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이 이제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공무원들이 주목하는 게, 좀 더 과학적으로 이 정신을 할 수 있는 저런 걸 어떻게 만들 이게 네. 첫 번째 적중삼촌 얘기 제안. 두 번째 제안하는 건 열린 정보예요. 근데 여기서 열린 정보를 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열린 정보에 옛날에도 열린 정보 있었거든요. 막 투명성 이런 거 정보가 막 알려서 미실에서 막 생겨나니까 그 미실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 그거를 열린 정보 아직도 그런 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열린 정보를 하긴 하는데 정부상청명에서 하는 열린 정부는 그런 거 아니고 정부를 여는 이유는 연 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제공을 해서 이건 넘어가도 같고요. 이게 복잡하게 이론에서 들어오는 이게 그냥 사진 딱 붙여있는 것 같지만 이게 복잡하게 이론이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제가 한 시간 설명할 수 있는 그 얘기긴 한데, 잘 알아보세요. 요 놈의 사진을 알고, 요거는, 요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겸에 따라서 이렇게 부지선을 해줘요. 이게 참 신기하던데, 아마 서해안이나 이런 데 있는 셀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백 마리 셀대가 그냥 치워져. 누가 막 앞에서 지휘하거나,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된 게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거를 복잡하게 얘기하면 셀프 오퍼니제이션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오버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조직이라고 하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흐트러진 게 이렇게 질서를 잡은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스스로 질서를 잡는다 이건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하나 세 한 마리가 얘는 차 하나하나 정보가 컨트롤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어떻게 운전해요?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쓰죠. 근데 뭔가 앞에서 차가 안 가는 건 앞을 왜 안 가는지 알고 안 하? 몰라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메르스 사태가 딱 났을 때 복지부가 그랬어요. 국민 여러분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정부가 주는 지침만 딱 시켜라. 우리는 이거 따라가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열린 정부관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안 됐잖아. 정보를 다 줬어. 그러고 세대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듯이, 어느 병원에서 몇 명, 삼성도병원에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문산 갈 사람 안 가기도 하고, 동만 붙이고, 배트릭을 났으면서 안 가기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 측면에서 정말 제가 봤을 때, 야, 이런 거 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패턴 프로젝트가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번 교토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전기라고 하는 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피크를 치는 게 있잖아요. 이 피크를 올라가는 걸 막아야 돼요. 네? 피크 때문에 원전이 몇 개씩 피는 거예요. 사실 피크만 올라가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원전의 반만 갖고도 이 우리나라 다 아주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뭐 더운 날이 피크를 올라가니까 그거 한거 할, 그때 한번 쓰려고 그 많은 원전들이 필요한데, 교토에서는 딱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똑같아요. 각 가정에다가 딱 두 가지의 조치를 해요. 하나는 그 우리 온도계에 있듯이 그 현재 전력 사용량을 이 발전 구역 내 교토시 전체 전력 사용량을 딱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는 전기료가 비싸고 근데 많을 때 다른 데보다 적게 쓰면 대신 인센티브를 받아요. 포인트를 받아요. 딱 그게만 좋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 뭐 세탁기는 당연히 세탁기는 안 돌려. 전력 사용량 닦고 세탁기는 안 돌려. 국민 정부가 자기 혼자 해결할 거라는 문제는 지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던 게 안 돌려. 하루에 여름에 피크일 때 에어컨은 안 틀더라고요. 선풍기는 안 돌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려요. 에르스 사태 풀려. 정부 한정적인 풀고를 하는 거는 정부 혼자서만 있고 나만 따르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나오고 그러면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 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문제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풀어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의 이건 쉬운데 뭐 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정부들이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옛날에는 좋은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풀어야 된다.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근데 이게 참 이 손바닥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는 거. 지금 그 법을 바꾸자고 지금, 국주시라고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같이 공동의 손바닥으로 인정해 주고, 정부 전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다 이 지식을 다 공유를 하고, 인사자원을 합동해서, 이제 부처 내부에서는 부서간의 큰마리를 없애고 부서간의 큰마리를 없애는 게 세 번째. 마지막에 국민중심주의.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한 가지만 이해해 볼게요. 이게 지금은 없죠.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달라. 세 가지 중에 하나. 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받는 거, 옛날에 그저, 보아공이라고 그러죠.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 주는 가는 거. 이 두 개를 받지 않고 집에서 있는 애들인 경우에는 그동안은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수당이라는 거를 맞춰요. 근데 여기가 이게 Q&A인데, 양육수당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딱 가면은, 그거 쉽게 말해도 안 써도 돼요. 어린이집에 딱 왔는데, 내 세상에 어린이집 주인이 빼놓고 잊어먹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택하게 신청해요. 어린이집 다 신청해요.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있다가 어린이집 안 가서 집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서 신청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7천 정도 되는 숫자인데,
중국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애 하나별로 지금은 뭐 갖고 있고 뭐 갖고 시기별로 뭐 갖고 있는 게 딱 있어요. 동일한 시기에 두 개가 겹치면 중국 수급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안 받는 애들이 있으면 얘를 많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어? 신선에 있는 애가 신선에 있는 거라 뭐 어린이집 신청 안 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건 100%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뭔가 무식해거나 뭔가 시간 역할을 했을 때 보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지금 얘기를. 그래서 지금 복지부라는 이 문제를 좀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해결을 안 됐는데 전부 상점이에요. 국민이 신청하는 건 국민은 무시되긴 하지만 뭐 그렇게만 아는 필요가 있느냐. 정부가 알면 먼저 움직이자. 아, 그게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도 늘어나. 아까 하나의 정부가 되면 얼마나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겠어요. 아마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도와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능력자가 되고 국민 기대에 맞는 능력자가 되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자. 이게 바로 3.0이 지향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이 아마 뭐 다음 정부에는 한 말로 바뀔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지금 가야 하는 이 길에 대해서는 정부가 꼭 한번 이루어야 될 어떤 진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한국의 미래라고 했잖아요. 정부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사실은 의지하고 있어요. 정부밖에 의지할 때가 없고. 그러니까 좀 이제 잘해서 이 조달 정보가 잘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잘해서